안녕. 나 누구게? 내 이름은 솔방울이야. 우리 숲에서 가끔 만났었지.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놀러 왔단다. 내 이야기 잘 들어주겠니? 난 아주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 어떤 날은 따뜻한 햇님을 만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도 만났단다. 찰박찰박 비를 만나기도 했단다. 한밤 두밤 아주 많은 시간들을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났더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되었어. 친구들아, 내가 어떻게 솔방울이 되었는지 잘 들어보았니? 너희들도 나처럼 튼튼하게 자라려면 재미있게 놀아야 한단다. 오늘은 숲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노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거야. 나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보자. 친구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기 계신 세문 선생님과 함께 놀 거예요.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설풍이. 제 남은 토마토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신나게 놀 준비 되었나요? 네! 오늘은 솔방울로 재밌는 놀이 할 거야. 먼저 끈 하나랑 여기 아래 있는 솔방울이야. 그리고는 여기에 끈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끈을 묶어봐요. 먼저 재료가 필요해요. 종이컵, 스카치 테이프, 솔방울, 끈 50에서 60cm, 가위, 나무젓가락이 필요해요. 가위로 종이컵의 밑에 네 군데 가위집을 내주세요. 나무젓가락을 밑에 꽂을 수 있게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한쪽 끝은 솔방울 윗부분에 묶어주세요. 나머지 한쪽 끝은 나무젓가락에다가 묶어주세요. 죽방놀이 완성!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죽방놀이를 해볼까요? 하나! 오늘 솔방울놀이 재밌었나요?
어떤 놀이가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진짜 숲에서 만나 우리 더 재미있게 놀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